그렇게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라인업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라인업이죠? 일단 골키퍼에 미카리오, 왼쪽 백에 반더벤, 그 다음에 왼쪽 백에 반더벤, 왼쪽 센터백에 드라구신, 그 다음에 오른쪽 센터백에 미스터 호이벨. 응? 미스터 호이벨 왼쪽에 써니, 원톱백 로메로. This is motherfucking Romero. 원톱의 로메로. 이러면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 대 맨시티가 엄청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37경기를 했는데 좀 놀라운 게 아스날 have equaled their most wins in 26 in a single Premier League campaign and it matches 2003 and 4 Invincibles.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무패 우승을 한 팀도 26승밖에 못했어. 근데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27승을 했어. 경기수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냥 무승부가 적어진 건가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승을 기록한 시즌인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아르테타도. 근데 그만큼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상위권 경쟁이 엄청 과열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맨시티도 그만큼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한 시즌에 아스날이 27승을 한 적이 없다고. 역대.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이게. 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는 거지. 그만큼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자기들이 그래도 해내야 되는 경기들은 그래도 해내고 있는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이제 맨시티가 엊그저께 그바르디올이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고. 네. 근데 아스날이 어제 또 맨유를 상대로 이기면서 1대0으로 다시 또 1등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뒤집고. 그래서 원래 아스날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미끄러져야 돼요. 그쵸. 계속 미끄러지면서 여기서 이제 격차가 5점, 7점 차로 또 벌어졌어야 됐는데. 네. 그래도 이번 시즌만큼은 아스날이 좀 다르다. 아직까지는 아스날 우승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럼 그렇지인가요? 아 근데 뭐 솔직히 이게 욕을 못 하겠는 게 또 배신을 주나요? 아 배신을 이번 시즌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니 무패 우승한 팀보다 네. 승리를 많이 한 팀은 어떻게 욕해? 아니 근데 결국 우승을 못 하면 또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쉽긴 하지. 아쉽긴 한데 무패 우승할 시즌보다 네. 승리를 많이 한 팀은 어떻게 욕해? 근데 뭐 맨시티도 지금 저 정도 승점 쌓은 거 보면은 아스날의 무패 우승 시즌만큼은 지금 승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아, 얘네는 원래 뭐 이렇게 승리를 많이 한 거고 아스날 기준으로 아스날이 27승 이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스날 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맨시티가 우승할 것 같아요 저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냥 맨시티 겠어요 솔직히. 경기 보면은 아스날도 물론 세, 아스날도 세긴 한데 그냥 나는 우승도 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하듯이 그냥 맨시티가 우승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번 시즌 아르테타가 진짜 대단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Official Arsenal undefeated vs Big Six in the Premier League this season. 10경기 동안 6승 3무. 그래서 Big Six 팀들을 상대로 아스날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안 졌어. 그러니까 뭐 맨시티, 뭐 리버풀, 그다음에 토트넘 들어가야죠. 어, 빅식스면 토트넘 들어가야죠. 토트넘. 빌라. 빌라는 원래 애초에 빅식스라고 안 하고 뭐 첼시, 그다음에 뭐 이런 데들 뭐 토트넘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빅식스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다섯 팀이니까 이거겠네. 맨시티, 그다음에 맨유. 첼시, 맨유, 리버풀, 토트넘. 토트넘. 어, 토트넘이 그래도 여기 들어간다. 아, 여기 빅6니까 빅4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도 기분 좋네. 빅6에는 토트넘이 들어가죠. 토트넘이 뭔 빅6를 하는데. 아니 원래 토트넘은 빅6에 들어가요. 빅4에 안 들어갈 뿐이지. 원래 영국에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영국 현지에서는 빅4 얘기할 때 토트넘은 원래 없어요. 난 근데 이제 그 빅4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빅4 누구라고 생각. 원래 빅4에는 맨시티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빅4는 네. 그냥 일단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들어가고 네. 이 4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쵸. 그냥 옛날에는 맨유가 원래 빅4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옆 동네는 시티가 들어가 버리니까 빅4의 의미를 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게 원래 빅6다. 토트넘이 껴있는 것까지가 빅6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대단한 기록이긴 해요. 빅6 상대로 한 경기도 안 졌다라는 게. 그럼 맨시티한테도 안 졌다는 거죠. 대단한 거고. 빅6 상대로 10경기 6승 4무 0패를 하면서 이제 아르테타가 이야기한 게 있죠. 지금 이 팀은 어린 팀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 팀은 역사를 만들고 있는 팀. 아 근데 그렇다라고 치기에는 이 팀의 지금 스쿼드의 우승의 맛을 본 선수들이 있나요? 제주스, 진첸코.
그 떠리로 팔려 나온 애들 말고 카이 하베르츠. 아 맞네, 하베르츠는 챔스 들어올렸네. 어. 세 명. 데클란 라이스. 아이 그 컨퍼런스 리그 우승은 말. 씨발 뭐 우승 아니야? 어 그래도 우승 DNA가 있는 애들이 있네요 여러분. 조르지뉴. 오 일부러 우승 DNA가 있는 애들만 사. 아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어 나 우승 DNA가 있는 애들이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있어요. 이 우승의 맛을 본 친구들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 차이가 있거든요 팀 스피릿 자체가.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선수가 진짜 좋은 타이밍에 복귀를 했다는 거. 토마스 파티. 와, 아 진짜 데클란 라이스 혼자 청소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토마스 파티가 옆에서 같이 딱 떼어주니까 아 단단해요. 그리고 하베르츠도 잘해주고 있고 트로사르도 잘해주고 있고 트로사르 영입한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가 부진할 때마다 트로사르가 들어와서 그래도 해주니까 예,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스날의 잔여 경기는 이제 마지막 날 네, 파이널 데이 때 에버튼과의 홈 경기입니다. 이게 원정이었으면 힘들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홈 경기여가지고 이게 아스날이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길 것 같아요. 한 경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아스날은 한 경기 남았죠. 그럼 이제 맨시티의 결과를 보고 경기를 이제 나가겠네요 이 팀은. 그래서 이제 토트넘 대 맨시티가 이번 주 수요일 이제 4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네. 그래서 요때 이제 토트넘 대 맨시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토트넘이 무승부만 해줘도 아스날이 우승 가능한 거예요. 아 왜냐면 우승부를 만약에 해주잖아요. 네. 그럼 86점이 되죠. 그러면은 골 디퍼런스는 58점일 거예요. 네. 그럼 아스날은 3골을 더 넣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아스날이 여기서 에버튼한테 한 점차나 2점 차를 이겼다라고 하면 5점 차가 벌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 5점 차가 벌어졌을 때 맨시티가 일단 웨스트햄은 5대0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맨시티랑 아스날이 동률로 끝난다. 네. 그래서 뭐 골 디퍼런스가 둘 다 예를 들어 63점으로 끝났어. 포인트가 둘 다 89점이야. 그래도 우승은 아스날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승은 아스날이야.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그러니까 이겨도 아스날이 2대0으로만 이기면 되는 거지. 토트넘이 만약에 비겼다는 가정만 해도. 아니면 토트넘이 이겨버리면 그냥 이건 끝난 거야. 아스날 우승이에요. 아스날이 마지막 날 배신하지 않는 이상. 아, 그러면 토트넘이 만약에 맨시티를 못 잡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승점 87점, 88점까지 왔고 에버튼을 상대로 이겨요. 88, 89잖아요. 마지막 라운드 전에.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이기기만 하면은 맨시티가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기가 우승 그냥 확정 경기예요. 예, 결정전이네요. 이 진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포스테코글루가 이 왕관을 아직 가지고 있을지 이 왕관을 케빈 데브라인에게 딱 씌워줄지가 결정되는 날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근데 토트넘이 힘 뺄 리는 솔직히 없어. 아무리 북런던 이웃이 우승하는 게 열받아도 토트넘도 지금 유로파라도 나가려면은 어떻게든 무승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토트넘이 개털릴 것 같지? 아 근데 나는 이번 경기 좀 기대가 되긴 해. 아니, 나 개털릴 것 같아. 아 만두 맨 왼쪽 뱅에 가동하고. 아, 그렇게 나오면 드라구신 각성해서 나올 것 같고. 드라구신이 그 비하인드 썰이 있어요. 어떤 썰? 하루에 보강 운동을 3시간씩 한대요. 런던에 온 이후로 나이트클럽을 간 적도 없고 런던에 와가지고 런던 생활을 단 한 번도 즐긴 적이 없고 훈련 딱 끝나고 나면 9시 출근해가지고 훈련 끝나고 나면 에이. 필드에서 1시간 에이. 그다음에 헬스장 가서 2시간 운동 더 하고 퇴근하. 그걸 몰라줬구나 지금까지. 아, 이 친구는 진짜 간절한 친구래요 축구에. 그러면 드라구신 마지막 경기 때 쓸 것 같다. 그러면은 미키 반더벤이냐 카일 워커냐. 아이고, 나는 미키 반더벤이 나오면은 소니를 왼쪽에 돌리면은 난 좋을 것 같아요. 아, 미키 반더벤이랑 소니가 왼쪽 쓰잖아. 에이. 그다음에 상대편이 만약에 반대쪽에 카일 워커랑 뭐 베라도 실바가 나오든 뭐 오른쪽에 뭐 누가 나오든 나왔어. 아 이 미키 반더벤이랑 손이 이길 수 있지. 근데 지금 히샬루슨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이는 톱으로 나올 것 같아요. 히샬루슨 없으니까. 다쳤으니까. 클루셉스키랑 존슨이 둘밖에 없어. 베르너도 다쳤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야 히샬렛. 아이씨 그 친구는 절대 선발로 못 뛰키죠. 아니 뛰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셀셉이나 존슨 둘 중에 한 명이 쉬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존슨 스트라이커에 써야죠. 제가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는 존슨, 셉셉이 그 다음에 원톱에 써니로 무조건 선발 라인업 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비스마 시즌 아웃이라고요? 아뭐 시즌 아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남은 경기 못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그냥 그 길로 팀에서도 아웃하면 아웃. 돼요. 넌 아웃. 아, 그 길로 아웃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병원 갔다가 검진 받고 삼진 아웃. 이 팀으로 안 오면 돼요. 그냥 다른 팀으로 가면 토트넘 인생 아웃. 아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오고 반대면이 왼쪽 백으로 나오면 난 진짜 이게 화력이 끝내줄 것 같은데 그렇게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라인업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라인업이죠? 일단 골키퍼에 비카리오. 네. 출전시키고요. 왼쪽 백에 반더벤. 그다음에 왼쪽 백에 반더벤. 드라구신 로메로. 왼쪽 센터백에 드라구신. 그다음에 오른쪽 센터백에 미스터 호이벨. 어? 미스터 호이벨. 그럼 오른쪽 사이드풀백에. 오른쪽 사이드백에
페드로 보로. 아, 걔 오늘 이번에 강강 갈 것 같은데. 아, 페드로 보로. 네.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드에 벤탄크루. 그 다음에 왼쪽에 메디슨. 네. 왜냐면 메디슨 걔도 깡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수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메디슨 왼쪽. 오른쪽 사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그래도 사르 나와. 사르보다는 난 이제 스킵. 응? 스킵. 잉글리시잖아요. 죽이게 뛸 거예요. 45분. 전반 스킵. 후반 그다음에 사르. 후반전에 사르. 그럼 지치지 아니면 후반전에 않는... 로셀소. 아, 그럼 지치지 않는 연료를 계속 연료를 계속 계속 부어줘야죠. 이 자리는 그냥 안 지치면 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잔슨. 왼쪽에 써니. 원톱에 로메로. This is motherfucking Romero. 원톱의 로메로. 이러면 이거 가능해요. 걔가 머리 싸움이나 손흥민이 올리는 크로스 누구보다 잘 따먹을 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뛰어다니니까. 와, 로메로. 나쁘지 않다. 로메로 원톱처럼 나쁘지 않아 진짜. 아르헨티나 가이의 부활이에요. 와, 로메로 나쁘지 않다. 난 이렇게 가고 이제 막 경기가 막 타이트하게 가고 있어. 막 하다가 2대2까지 갔어. 그럼 이제 몇 분 안 남았어. 네. 그때 이제 로메로 다시 센터백에 두면서 5백 전환 딱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격수에 이제 그때 손흥민 넣어놓고 5-4-1로 내려앉아가지고 카운터 수비만 존나 하다가 그냥 공만 잡으면 그냥 뒷공간에 차는 거야. 손흥민 뛰게. 아, 그럼 난 이거 가능하다 봅니다. 전반전에 로메로를 위해서 싸워주고 후반전에 소니로 딱 공격수 두면서 5-4-1로 내려앉아서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 3백 딱 만들어놓고 왼쪽에다 스킵 다시 갖다 놓고 오른쪽에 페드로 뽀로 갖다 놔서 수비만 존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벤탄쿠르랑 호이베르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존슨 수비만 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왼쪽에 클루세스키 넣어. 이제 메디슨 빼야지. 클루세스키 넣고 수비만 하는 거야. 그래서 5-4-1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만 해. 그냥 뺏으면 손흥민은 그냥 하프라인에 서 있는 거야. 그냥 뺏으면 코너 블랙을 보고 차놓고 손흥민은 그냥 관여를 안 해야 돼. 손흥민은 그냥 체력 아끼고 그냥 하프라인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얘네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맨체스터 뭐해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막 돌릴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한번 딱 공을 하다가 뺏었어. 네. 그럼 보지도 않고 골대가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왼쪽 코너 플래그랑 오른쪽 코너 플래그 사이 둘 중 하나로 그냥 세게 차면 돼. 그럼 애들의 손이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럼 소니가 하프라인에 계속 치다가 이제 전망각박도 안 가겠다. 그 스프린트를 거기 다 써봐. 뭐라도 얻어낸다는 거죠. 그럼 결정 하나만 해주면 이긴다. 그럼 소니는 공 안 올 동안 계속 차렷하고 중앙선 그 동그라미에 서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그냥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세레모니 연습도 좀 하고 이거 계속 하프라인에서 후반전에 서 있는 거죠. 옆에서 디아스가 공 잡고 있으면 가서 그렇죠. 겐세이만 넣는 거예요. 이제 막 로드리가 공 받으러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좀 아니 로드리가 공을 받으러 수비형에서 내려오면 하프라인에 딱 서가지고 로드리 보면서 에이 치즈 브로 이거 해주고 카일 워커가 나가려고 하면 야 카일 나 여기 있는데 나가? 어유 쇼 브로? 이거 해주고 게다가 이제 가끔가다가 홈경기잖아요. 저쪽 스탠드 보면은 레비가 어디 앉아있는지 알거든요. 레비 한번 보면서 에이 브로 이거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 뺏으면은 에너지 충전했다가 나가지고 거의 이거는 뭐 테슬라 풀 충전이죠. 그리고도 끝나고 나면 동그라미 와서 동그라미 와가지고 관중석 바라보세요. 아칸지랑 에이 아칸지 what's up bro 아칸지 you good 예? 이런 것도 해주고 이게 승리예요. 승리라니까요. 미친 전술이다 이거 진짜 미친 전술. 그 가끔 몸 굳으니까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거야. 그리고 나서 딱 토트넘 맨시티 잡고 네. 혹은 비기고 네. 마지막 경기까지 잘 치르고 네. 이제 마지막에 레비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연봉 문도구 데려간 다음에 네. Hey bro, what the fuck bro 연봉 협상 이딴 식으로 할 거야? We're not doing this deal man 이러면 나가야죠. 이게 최고의 그림이다. 응 토트넘 3대0패 아 근데 이거 진짜 무리뉴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진 않은데 무리뉴도 옛날에 토트넘에서 손흥민한테 수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경기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니 내려가지 말라고 네, 힘 don't 비축하라. stop running 힘 비축하라고 그냥 딱 서 있으라고 공격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서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겐세도 넣어주고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제가 어느 때보다 진심이에요. 저는 토트넘 응원하는 거 아스날 우승해야 되니까 아니 아스날이 우승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챔스 나가길 바래요. 아 이건 뭐 이긴다 해서 챔스 나갈 것 같진 않아요. 토트넘이 나머지 두 경기 다 이기고 오늘 네. 새벽에 아스톤빌라가 지고 아스톤빌라 마지막 경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요즘 핫한 크리스탈 팔리스 원정이에요. 아 어렵네. 어려워요. 아스톤빌라 잔여 경기 어렵거든요. 네. 토트넘이 맨시티 벽만 넘어서면 69점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이김 아 이번에 이김 66점에 마지막 경기까지 69점. 얼마나 좋아. 아스날도 우승해. 토트넘도 샘스 나가. 아 축제죠. 아 그럼 파티죠. 우리가 응원하는 북런던이 두 팀 다 성공한 거예요. 오랬만에 북런던이 화합의 날이 되는 거네요.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또 다른 런던 팀 첼시. 저 아래 찌그러져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잭슨
김광길과 그 신무영의 활약으로 빨목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유로파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유로파권까지 들어오고 있고. 아, 그러면은 런던 북런던에 항상 그 싸우던 북런던 더비가 이제 화합의 분위기로 바뀌는 유일한 날이 될 수 있네요. 런던 대통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 아, 언제까지 과르디올라 저 새끼의 독주를 볼 거야. 아, 우리도 하나 해야지. 그만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 그만 보려면 어떻게 돼? 이번에 아스날이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힘을 합쳐야 되네요. 그리고 아스날이 우승을 하면 토트넘도 더 강해져야지만 맨시티의 우승을 또 저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음 시즌에. 그쵸. 그럼 어떻게 해? 토트넘도 챔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트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마을끼리. 그다음에 마지막 첼시 뭐야? 첼시도 유로파권은 나가야 더 뭔가 선수들을 지키면서 더 강해질 거 아니겠어? 빨모 이런 애들이 뭐 더 이렇게 더 컨디션 좋아지고 더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첼시도 올라오게 해주고 같이 좀 이렇게 대통합을 해야 돼요. 지금 런던 대통합. 그러면은 진짜 이 런던에 있는 구단주들끼리 만나가지고 화합의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경기에 한번 출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악수 한번 싹 하면서 사진 찍고. 지금 아르테타가 미팅 주선해야죠. 포스테콜로한테 헤이 안지 거미요. 안지는 바로 그러죠. 샤가 좀 새끼. 이거 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잘 가라 말아요. 그리고 레비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 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진짜 토트넘이 이겨주면은 아스날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 양쪽을 다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이거는.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 마지막 시점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토트넘이 챔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를 조롱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도그 이 새끼 역시 추가 몫이다. 토트넘 4위 한 거 봤냐? 그 댓글이 좀 달리길 바랍니다. 4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선수 중에 내년에 챔스 나가는 팀에 손흥민이 없다는 거 이번 시즌 보면서 솔직히 많이 허전했어요. 솔직히 그 별들의 전쟁에 깡진니 김민재 선수 물론 뭐 셀틱 선수들은 제가 그냥 빼도록 할게요. 셀틱은 원래 뭐 8강 4강에 못 들어가니까 웬만하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소니까지 딱 들어가면은 아 적어도 토트넘은 16강은 갈 수 있는 팀이잖아요. 챔스 운 따라주면 8강도 갈 수는 있죠. 아 그건 안 되나요? 아 파리랑 미네는 4강권을 내다볼 수 있는데 토트넘은 16강 가면 잘한 시즌이다. 16강이면 만족해야죠. 아무튼 그 별들의 전쟁에서 한 보고 싶긴 해요. 이 세 명의 선수를 해서 한번 꼭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